못지않게 딱 맞춰 전화했지? 자기 예전에 우리 얘기하던 날 기억해? 그날이 널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날이었어. 그 밤을 기억해. 꼭 오늘 같았거든. 주변은 무지 어두웠고 무슨 소리가 들렸어. 어떤 소리였냐면 자기 목소리도 좋긴 하지. 근데 내가 들었던 소리도 되게 맑은 소리였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. 어쨌든 그 소리 듣자마자 그날은 진짜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. 내 귀가 이상해졌나 싶기도 하고 순간 귀먹은 줄 알았대도. 근데 그때 저 멀리서 잘그락 소리가 났어. 빛 한 점 없는 곳에서 소리만 따라갔더니 희미하지만 마치 네가 보이는 것 같았어. 환영인지 진짜 너였는지 아무도 몰라. 아마도 환영이었을 것 같아. 근데 난 그때 본게 너라고 믿을래. 우린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인연이 아니라 언젠가 어디선가 본 인연이었다고 믿겠어. 그 다음은 우리가 사랑에 빠졌고 지금은 자기에 대해 모르는 게 없지. 자기야, 지금 가만히 눈 감아봐. 뭐가 보여? 헐,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얼굴이 나라니. 이거 감동인데? 오늘 피곤한 하루였지만 너로 인해 피로가 날아간 것 같아. 너도 그래? 진짜 졸립다. 이제 자자, 자기야. 잘 자고 내일 또 봐요.